안녕하세요, 무서웠습니다. 지금 진행할 콘텐츠는 여러분들과 같이 보는 3월 초중순 봄 예쁜 코디들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보면서 코디하는 걸 많이 참고하셔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코디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카페 데일리룩 게시판을 통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착장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카페 데일리룩 게시판을 찾아보시거나 카페 질문 게시판에 사진을 첨부하셔서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일단 요분은 이분이 되게 이런 아메카지인데 좀 뭔가 레이어드를 한다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톤온톤 코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분이 다 이런 식으로 입어서 아마 오늘 보다 보면은 영상이 좀 몇 개 더 나올 거야. 그리고 카키 의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디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카키가 웬만한 컬러랑 다 잘 맞거든? 지금 보면은 검정색이랑도 어울리고 베이지랑도 어울리고 여기 지색이랑도 어울리고 뭐 이런 색깔이랑 다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코디 다 잘 어울려요. 아무튼 이분은 이런 식으로 좀 루즈한 팬츠랑 뭐 이렇게 아메카지 느낌으로 코디를 하셨고 바지 핏도 좋은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패치워크 한 것도 살짝 너무 심심하지 않은 그런 디테일이 들어간 것 같아서 아 좋아요. 요거는 그냥 카멜 코트 있잖아, 그거랑 검정 색깔 니트랑 이렇게 베이지 색깔 뭐 아이보리 색깔 데님 팬츠랑 첼시 부츠랑 매칭을 한 건데 컬러 느낌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넣어봤고 검정색 슬랙스 입은 것보다는 좀 더 뭔가 훨씬 더 신경 썼다 이런 느낌이 들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 넣었고 이거는 아우터가 트렌치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이런 느낌의 컬러의 아우터로 바뀌면은 모두 다 잘 어울리겠죠? 그런 걸 참고해서 코디하면 좋아요. 요분도 옷 잘 입으시더라. 블레이저를 코디하신 건데 이너를 스트라이프로 입으시고 앞에 이 토드백이랑 팬츠랑 이 해군 단화? 이분 내가 봤을 때 이거 해군 단화 같아. 더비보다는 마린룩? 무슨 뭔가 그런 느낌? 컨셉에 맞게 코디를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이보리 팬츠랑 스트라이프도 되게 조합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이보리 팬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스트라이프랑 같이 매칭을 해서 뭐 블레이저를 입어도 되고 단품을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야상 코디인데 야상 코디도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많이 구매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보통 그냥 러너라던가 운동화 그런 걸로 매칭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뭐 첼시 부츠? 후망 같은데 아무튼 이런 구두 부츠랑 매칭을 하셔도 이렇게 이런 느낌 좀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다. 조금 더 뭔가 덜 힙한 그런 느낌이죠? 대신에 좀 더 뭔가 무게감이 있는 코디 그런 거 원하시면은 러너라던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가죽류 신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막 좀 기본 깔끔한 그런 코디거든? 요 솔직히 구매하신 분도 되게 많잖아. 아식스 조그백. 그래서 조그백 입는 분들이 셔츠에다가 니트 같은 거 매칭을 해서 깔끔하게 가방 하나 이렇게 매칭해주면은 뭐 그냥 신경 써서 입은 것 같아. 막 엄청 잘 입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잘 입었네 이런 느낌으로 매칭 느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런 가방은 메일백이라고 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메일백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아메카지 브랜드 뭐 에스피오나지라던가 그런 데 걸 보시면 좋겠죠. 국내 브랜드로는 에코백보다는 요즘 메일백이 더 예쁜 것 같긴 해. 이거는 위에 거네요. 요 그 선장님 코디 한 거 이렇게 풀샷이죠? 요거랑 요 같은 경우는 이번에 퍼티그 자켓 유니클로에서도 많이 샀고 그냥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샀잖아요. 이것도 그냥 뭐 기본 깔끔하게 면바지랑 컨버스랑 매칭한 건데 이너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도 뭔가 좀 생뚱맞은 느낌보다는 포인트로 잘 들어갔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내가 봤을 때는 여기 하나만 잠근 게 좀 그런 요인이 큰 것 같긴 하거든? 만약에 다 잠궜으면은 그냥 뭐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만 잠궈서 위에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니까 뭔가 이 포인트로 들어간 게 좀 안정적인 느낌? 요거 같은 경우는 야상인데 카페에 되게 많은 데일리룩 중에 하나죠. 후드랑 백팩이랑 이렇게 그리고 면 추리닝 팬츠랑 그리고 이렇게 러너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보였던 야상 데일리룩. 그 다음은 그냥 맨투맨 코디거든? 근데 이런 루즈한 느낌 맨투맨이랑 슬랙스랑 뭐 이제 좀 스트릿한 느낌 어글리시 이런 느낌이 괜찮아서 가지고 왔고요. 오버핏 맨투맨 같은 거는 이런 느낌으로 코디하면 되겠죠. 3버튼 셋업인데 안에 이너를 이런 식으로 니트도 이런 파스텔톤의 블루 니트 많이 샀잖아요. 이렇게 매칭해도 느낌 그냥 깔끔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는 브라운 컬러의 코트 그리고 베이지 치노 그리고 독일군 검정 티셔츠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 이거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우터 맥코트를 샀는데 이 컬러예요. 여기다가 이 컬러의 맥코트를 입으면 안 예쁠까? 예뻐. 이런 느낌의 쉐입으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 맥코트도 상관없고 더블코트도 상관없고 트렌치도 상관없고
그냥 이런 느낌의 이런 기장에 이런 컬러만 맞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디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컬러가 다 잘 맞죠? 이것도 살짝 위에랑 같은 맥락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우터라던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같은 컬러 톤으로 맞추면 좋겠죠? 이것도 그냥 기본 깔끔한 남친룩 그런 느낌.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인데 그냥 뭐 솔직히 옷을 다 잘 입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깔끔한 코디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목걸이 하나 정도 포인트 되는 거랑 이렇게 니트나 그럼 인사이런스 분트 같거든요? 공화 이렇게 커팅진이랑 컨버스 이런 기본 느낌 넣어봤어요. 그리고 요건데 아까 누가 아메카지 테크웨어 물어보지 않았어? 근데 살짝 좀 이분이 테크웨어인데 이분이 좀 그렇게 입을 때도 있거든? 아무튼 요분의 코디도 되게 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게 잘 입으시고 컬러 매칭도 좋잖아요? 그래서 굳이 테크웨어를 안 입는다고 하더라도 요 컬러 매칭 카키 색깔 아우터랑 뭐 이런 식으로 베이지 색깔 톤이랑 좀 고동 색깔 이렇게 컬러가 잘 맞는다 이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의 퍼티그 자켓 카키 컬러가 있고 이너를 이런 식의 셔츠를 입는 거야 바지는 요 느낌의 그냥 면바지 그러면 그게 아메카지 코디가 되는 거거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션은 정답이 없기도 하고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보는 눈을 기르라고 코디가 내가 지금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톤온톤 느낌이죠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워낙 이제 카페에 많이 올라온 그런 기본 장르드 카페 시그니처 룩 중에 하나죠 연청에다가 로스코 에미언 입는 거 구독자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 160에 170 막 이런데 이런 롱기장의 아우터 입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167이야 물론 이게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거든 그래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키가 작더라도 충분히 오버핏이라던가 기장이 긴 아우터들을 느낌 있게 잘 소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작은 코트만 도전하는 것보다 좀 기본의 깔끔한 느낌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기장이 오버한 그런 느낌 아우터도 도전해도 좋다 이분이 키가 작은데 옷을 이런 느낌으로 잘 입으시니까 본인이 키가 잘 작다 하시는 분들은 167의 데일리인가? 이분이 아마 그걸 거야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키 작은 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은 뭐 기본이죠 그냥 이런 블레이저에다가 검정 컨버스 기본 느낌 요거는 블랙 그리고 브라운 톤의 슬랙스에다가 컨버스 기본 느낌 이분은 반스 올드스쿨 하나로 좀 다양하게 코디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 거는 넣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셋업에다도 코디를 하고 코트라던가 트렌치에다도 코디를 한 게 있으니까 반스 올드스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 코디를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블레이저에다가 아이보리 니트에다가 데님 커팅한 거 이렇게 그리고 반스 올리죠 이건 체크 블레이저 그리고 검정 그리고 이런 느낌의 코디 이거는 셋업 코디인데 이런 식으로 검정 코디에다가 상의를 브라운 톤을 입었죠? 근데 살짝 이분이 아메카지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신발도 그렇고 가방에 이런 악세사리를 들어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캐주얼 남친룩 문안방은 질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악세사리 포인트를 주면 돼요 이분 또 그렇죠 이분 보면은 지금 코디도 일단 아메카지 느낌이 나긴 하는데 모자라던가 이런 메일백 같은 거를 좀 아메카지 느낌이 나는 아이템을 매칭을 하면서 느낌이 기본 남친룩에서 좀 아메카지 감성이 나잖아 그래서 아메카지도 솔직히 별거 없어 제대로 입으려면 어렵겠지만 아메카지 맛 내는 거라던가 입문 느낌? 그런 거 정도는 이렇게 아이템 정도 한두 개만 매칭하면은 누가 말해도 오 아메카지로 잘 입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은 뭐 셔츠가 좀 조합이 좋긴 한데 일반 흰 티셔츠 입었으면은 기본 그냥 깔끔한 코디였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잔체크 셔츠를 매칭해가지고 그래서 아메카지 느낌이 납니다 라이 요분이 좀 이런 김치카지 느낌으로 잘 입으시니까 좀 김치카지 도전하고 싶은 거는 이분 거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악세사리라던가 요거는 바지 핏이랑 신발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바지핏 신발 이런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싱글레더 자켓 코디인데 이런 식으로 좀 컬러 있는 니트 파스텔톤 니트에 면바지를 매칭했거든 근데 면바지를 매칭하니까 좀 시크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좀 살짝 중후하고 남친숙 룩스러워진 느낌이 있거든 여러분 이렇게 베이지라던가 화이트 팬츠 입으실 분들은 이렇게 매칭해도 좋다 요거는 그냥 기본 코트 청바지 이런 느낌 코디죠 이것도 기본 코트 코디인데 톤온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톤온톤 느낌이죠 이런 거를 보시라고 참고하시라고 화이트 셔츠 카멜 컬러 코트 베이지 팬츠 독일군 이런 느낌 요거는 그냥 기본 깔끔한 코디거든 기본 그냥 대학생 룩 요건 딱 진짜 개강 룩 그런 느낌이죠 신발 명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냥 나이키에서 나오면 뭐 테일린드도 괜찮고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커버나 맨투맨이라든가 그냥 다양한 맨투맨, 슬랙스, 흰색 양말 아주 그냥 대학생 룩의 베이지 오브 베이지이다. 뭐 좀 그런 아메카지 느낌이 많이 나죠. 보면은 옥스퍼드 셔츠에다가 안에 또 뭐 목폴라를 레어드한 것 같거든. 멀티 포켓 자켓을 입으신 다음에 가방 크로스백 매시고 바지 핏이라던가 신발 느낌이 아메카지 느낌이 무신 나죠. 이분이 이런 느낌을 되게 잘 입어요. 그래서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 거 봐봐. 이분 컬러 코디도 되게 잘하시고 아메카지 느낌이 라이더를 입으셔도 되게 아메카지 느낌이 강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 이분 거 꼭 한번 가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니트 코디인데 솔직히 그냥 니트에다가 슬랙스 입는 건 되게 많이 하잖아. 테이퍼드 슬랙스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건 여러분이 좀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흰 티셔츠를 좀 루즈하게 빼입은 다음에 니트 밑단 있잖아, 밑단 시보리 밑단 그거를 안으로 접은 다음에 여기 안에 흰 티를 쭉 빼고 바지는 이렇게 루즈한 팬츠를 입은 거거든, 베이지 색깔. 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는 따라 입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모자 캡 같은 거 써도 귀여웠을 것 같고 비니 써도 좋았을 것 같고. 라이더 코디인데 신발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바지 핏도 그렇고 좀 살짝 캐티릿 이런 느낌이 나는 코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더 샀다고 무조건 남자스럽게 쌍남자처럼 입을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귀엽게 캐티릿으로 입으셔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떡볶이 코트인데 이런 식으로 화이트 데님이랑 이렇게 데님 셔츠랑 데님이랑 이렇게 레어드를 하셨죠? 뉴발란스라 근데 솔직히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발란스는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모델은 뭐 상관없고 994든 990이든 574건 아메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발란스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야상 코디인데 좀 살짝 김치카지 느낌 나는 그런 코디죠. 이거는 살짝 직장인분들 코디, 직장인분들 코디로 이렇게 맥코트에다가 셔츠 같은 셔츠에 타이 하시고 패딩 베스트는 이때는 해도 돼. 제가 패딩 베스트 쪼이라고 말 안 하잖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입으면은 패딩 베스트 쪼이는 게 예뻐요. 살짝 조금 포멀한 느낌 나기에 이렇게 코디하는 건 좋거든. 치노 팬츠라던가 더비 느낌 다 좋죠. 이거는 기본 셋업 코디죠? 이렇게 기본 셋업 코디 느낌 보시라고 올려놨어요. 이거는 청자켓 코디인데 그냥 학생분들이 청자켓 사서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신다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후드에다가 티셔츠 입고 루즈한 느낌, 뭐 청바지도 괜찮고 블랙진도 괜찮고 슬랙스도 괜찮고 학생분들이 이렇게 귀엽게 입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이분 자꾸 나오는데 이분이 아메카지 스타일로 되게 잘 입어요. 그래서 이분 거 코디 꼭 한번 봐봐, 아메카지 입으실 분들은. 요거는 스트릿 느낌으로 편안하게 입으신 것 같은데 아이템 매치가 다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후드 집업이랑 바지랑 신발이랑 뭔가 이런 저런 느낌이 솔직히 신발이 막 엄청 예쁘진 않거든? 근데 뭔가 이런 느낌이랑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아이템 간의 조화가 좋은 것 같아서 혹시 후드 집업 좀 루즈한 거라던가 후드 집업 입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코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지는 에드 와이드 어글리 팬츠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딱 이런 와이드 팬츠로 느낌 되게 좋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되게 예뻐. 그리고 이건 베이지 팬츠 코디죠? 이런 느낌입니다.